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서치팀 고형권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Transfer Learning for Pose Estimation of Illustrated Character라는 논문으로 WACV 2022년에 없었던 페이퍼입니다. 저희 팀원 준철님, 예은님, 경진님, 다은님이 많이 도움 주셨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Pose Estimation이라는 태스크를 Illustration Character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실험에서 소타 성능을 본 점이 있고요. 또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포즈 가이디드 캐릭터 리트리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도메인에 데이터와 코드를 모두 공개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과 이 논문에서 그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부분이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좀 진행이 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이 논문의 직접적인 컨트리뷰션 피션이라기보다는 후대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도메인에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태스크를 진행할 때좀더 편한 도움을 줄수 있게 기여한 부분이 좀더 높게 평가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최근 많이 사용되는 어떤 코코 기반의 스탠다드가 존재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운데 존재하는 큰글 에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는 논문인데요. 아마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코코 키포인트에 비하면 조금 많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보완하고자 추가적인 데이터 온택션 작업을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어떤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1번 키포인트에만 제외하고 나머지 17개에 맞춰주는 그런 데이터 웍을 상당히 많이 부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이제 코코 어노테이터라는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UI적으로도 편리하고 좀 많이 도움이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혹시 키포인트 데이터 어노테이션 작업을 할일 있으시면은 이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이걸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평가를 위해서 바운딩 박스를 제작하는 작업도 해주게 됩니다.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을 할때어좀어 배경 지식으로서 큰 그림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런 오픈 포즈 같은 부분은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키포인트를 먼저 다 찍은 다음에 그걸 이어 붙여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방식은 먼저 바운딩 박스를 찾아낸 다음에 그 찾은 바운딩 박스 내에서 키포인트를 에스티메이트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연구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탑다운 방식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페이퍼스 위드 코드 같은 데 들어가 보셔도 보면은 이제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탑다운 모델들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8번 맨 밑에 보이는 거 HRNet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게 이제 다른 소타 모델들의 이제 백본으로 활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취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논문에서 지향하는 것은 하나의 캐릭터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탑다운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애초에 트레이닝을 하는 시점에서 인풋 데이터를 바운딩 박스로 맞춰서 집어넣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게 이런 탑다운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이제 찾느냐라고 질문하시면요.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학습을 위해서는 딥맵V3라고 하는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세그멘테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세그멘테이션 결과로부터 바운딩 박스를 도출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제작하기 위해서 레이블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흥미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앞에 보이는 캐릭터와 그리고 뒤에 보이는 배경을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캐릭터의 경우 담보로 데이터라고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도메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에서 이제 트랜스퍼런트 백그라운드 태그라고 되어 있는 배경이 없는 그런 데이터만 추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담보 데이터 안에서 존재하는 이제 배경 데이터를 골라내서요. 이두 가지를 합성해내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특히 전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정보가 있게 되니까 이거를 합성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레프 3를 학습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추출해낼 수 있도록 학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웍에 대해서 마지막 컨트리뷰션은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했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정면을 보고 앞으로 똑바로 서 있는 데이터만 존재했다고 하면은 여기 논문에서 말하는 바는 앞으로 이제 누워 있거나 옆으로 돌아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는 다양한 어려운 포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2,000장 이상의 하드 샘플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명 이상의 캐릭터가 포함된 것은 제외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17개 키포인트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제외했고, 또 이제 뒤를 돌아보고 있거나, 이런 또 이제 어려운 태그, 예를 들면은 팔을 꼬고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태그가 해당하는 데이터도 많이 추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미지를 360도 이상으로 돌리거나, 또 이제 트랜슬레이션, 스케일링, 클리핑 등 다양한 작업을 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돌릴 수 있는 데모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그냥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돌려봤을 때도 실제로 앉아 있거나 뒤를 돌아가거나 하는 포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지금 방금 그 전에 화면을 보면서 질문해도 될까요? 네. 바로 2단 화면이요. 네. 혹시 저만 저기 캐릭터가 안 보이나요? 그 Q&A로만 보여가지고. 그런가요? 혹시 화면이 바뀌지 않나요? 안 바꾸는. 정말요? 아, 네, 지금, 네. 네. 이전, 아, 네, 요거 봐도 괜찮은데, 이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이게 지금 이제 사람의 어떤 골격을 찾는 게 목표인가요? 이게? 일단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태스크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예를 네. 들면 이제 사람의 각 관절 부분 그리고 얼굴에 있는 특정 코랑 입이랑 눈이랑 귀 같은 이런 특정 부분에 대한 키포인트 17개에 대해서 디텍을 하는 이런 태스크를 말하고 있고요. 이 논문이랑 일반 기존에 많이 나왔던 논문들이랑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일단 리얼 휴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하면 이 논문은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만화 쪽 도메인에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 찾으면 이 키포인트 디텍션이라니까 키포인트를 잘 찾으면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사람이 움직이는 그래픽 모션에 사용되는 그런 인공지능인가요? 이 논문에서도 하나 좀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진에 있는 사람과 유사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걸 nearest neighbor로 이제 리트리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좀 유사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여자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밥 먹고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알고 있으면 요 유사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검색하는 데 활용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활용도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검색이네요. 그러니까 이미지 검색을 위한 그런 키포인트를 찾는 거고, 다른 활용도는 없는 건가요? 일단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자체가 상당히 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된다고 이해하고 있긴 한데요. 애초에 아니면 그뭐 오브젝트 디텍션과 관련돼서 다양한 태스크에서
네, 키포인트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검색 쪽이 먼저 떠올라서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델적으로 어떤 컨트리뷰션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위와 아래에 있는 피처 컨카테네이션 그리고 피처 매칭이라는 두 개의 모델을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마스칼 CNN 백본이 여기 붙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즈넷 태그 백본이 여기 또 마찬가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왜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냐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이 위쪽에 있는 마스칼 CNN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에서 활용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가정은 마스칼 CNN을 활용을 하게 되면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태스크의 스페시픽한 소스 피처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레즈넷 태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일러스트레이션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러스트레이션 데이터 도메인에 해당하는 피처를 잘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고, 그거를 여기서 레즈넷의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키포인트를 잘하는 피처,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도메인을 이해하고 있는 피처 해서 그두 개의 피처를 적절히 컨캣을 하거나 매치를 하게 되면은 이 도메인에서 이 태스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피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게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델 구조를 통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다만 이두 개의 구조를 다르게 가져가면서 그러면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냐라고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 마지막에 키포인트 헤드가 나오는 부분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사실 레즈넷 백본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마스칼 CNN 같은 경우는 MSE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만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닝에만 활용이 되고요. 이제 인퍼런스를 하기에는 레즈넷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전체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게 들게 되고요. 그만큼 인퍼런스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위에 있는 컨캣 모델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걸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위에 있는 모델은 보시면 이 마스칼 CNN에서 나오는 피처를 둘다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모델 자체의 파라미터 수가 훨씬 많아지고 좀 무거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모델 성능 자체는 매칭하는 모델보다 좀더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키포인트를 잘하는 피처와 일러스트레이션 도메인을 이해하고 있는 피처 두 개를 모두 활용한다는 게이 논문의 핵심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피처 컨카테네이션 모델은 무겁고 대신에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 피처 매칭 모델은 좀 빠르지만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할때총 이제 25개의 히트맵을 아웃풋으로 내놓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17개 같은 경우는 코코에서 활용하는 그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 17개를 활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8개는 기존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위해서 활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엘보우라고 있는 포인트와 이 리스트라고 있는 포인트 두 개는 모두 코코에서도 활용하지만 이 베이스라인에선 추가적으로 이 미드 포함이라는 이 키포인트가 또 추가적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미드 포함, 미드 어퍼 암, 미드 타이, 미드 레그 해가지고 총 이제 양쪽으로 8개의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총 25개의 히트맵이 찍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총 하나의 히트맵당 이렇게 하나의 키포인트를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 트레인드 구글넷을 백본으로 그대로 활용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레즈넷을 담보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파인튜닝을 하게 되는데요. 또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태그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또 추가적으로 파인튜닝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담보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태그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네,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 태그 중에 이제 그 태그를 거의 상당 부분 줄이는 노력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컨텍스츄얼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태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에반게리온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 이런 것까지 되게 디테일한 수준으로 태그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컨텍스추얼 정보기 때문에 기계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 제거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주관적이나 중복이 있는 태그 같은 경우도 제거를 해서 어떤 새로운 룰북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담보 태그 같은 경우는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은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그 태그들, 많은 태그들이 굉장히 프리퀀시가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델에서 예측을 할때좀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웨이트에 리웨잉 스킴을 적용을 해서 웨이트를 좀 다르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이제 거의 200만 개의 이미지에서 거의 이렇게 많은 태그가 존재하는 반면, 이거를 천개 정도의 클래스로 훨씬 줄이게 되고요. 또한 이제 다양한 태그 및 이거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서 데이터 수를 확 줄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부 공개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일부 데이터만 공개한 반면, 여기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코드도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활용하는 매트릭은 기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OKS 매트릭이나 PCK, PDGA 같은 매트릭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모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라운드 트루스와 프리딕션 키포인트 거리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있는 피처 컨켄 모델과 밑에 있는 피처 매칭 모델 두 개가 있는데 컨켄 모델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수는 훨씬 크지만, 훨씬 크고, 매칭 모델이 파라미터 수는 훨씬 더 작고, 인퍼런스 속도도 더 빠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 박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어플레이션 스터디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특정 모듈만 사용했을 때, 스코어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사한 포즈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리트리브하는 검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칼럼이 인풋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5개가 이제 리얼리스트 네이버를 순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정 동작을 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검색을 할때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량적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정성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속도도 거의 0.2초 이내로 다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퍼런스가 가능한 거를 장점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바운딩 박스를 찾고서 노멀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키포인트 간에 페어와이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디스턴스를 이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해서 그 다음 그 디스턴스가 이제 적은 순으로 리트리브를 하게 되면은 리얼리스트 네이버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논문 발표하게 되면서 느낀 거는 사실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 다양한 태스크에 활용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게 꼭 리얼 휴먼 도메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메인에서 이런 걸 활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좋은 레퍼런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할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데이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려고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